어, 여기? 풍선이 귀여워. 영상 많이 보셨죠? 예? 영상 많이 보셨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차 한잔이라도 드렸었어야 되는데. 예. 안 드렸어. 들어오세요. 여기 안 드렸어. 네. 불러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네. 다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네. 대신 성 씨만 물어볼게요. 최 씨예요. 어디 최 씨야? 전주요. 전주? 네. 마음을 단디 조금 먹으셔야 될 것 같아. 네? 마음을 좀 많이 단디 먹으셔야 될 것 같아. 단단이요? 단단이라는 거 네. 내가 신살에 귀문살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 네. 그 얘기는 내가 최 씨에도 우리 자손이 우리 대주가 어떨 때는 내가 참 긍지 있고 현명하게 간다라고 한다지만 그게 내 뜻이 아닐 때가 있어서 눈에 눈으로 네. 또 정신으로 네. 마음으로 흐릿하다라고 얘기할 네. 흔들린다라는 얘기인 거야. 네. 응? 그러다 보니 내가 말도 주섬하게 되고 또 뭔지 모르게 애군이나 액사에 같이 부딪히다 보니 내가 그냥 무료함도 있어. 되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무료함이 더 앞을 서. 그리고 갈팡질팡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점점 자꾸 주저앉히는 지금 형국인 거야. 나처럼. 우리 같은 사람처럼 네. 자꾸 주저앉히는 돌을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네. 근데 확실하게 돌을 닦아야 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100%가 지금 자리 잡진 않아 보여. 네. 응? 내 마음이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는 엉덩이를 우리처럼 돌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네. 앉아서 네. 네. 응. 돌을 닦아야 되는 그렇게 까진 나오지는 않아.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욱하는 성격이 올라와 버리면은 아직까지는 세상과 하직할 수 있는 그런 단명은 아니시다. 네. 응? 그러다 보니 내가 좀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약이라든가 네. 내가 좀 어떻게 뭐 약주를 만약에 먹을 일이 있다면 그런 네. 걸 좀 자제하시고 네. 또 이게 정신을 혼미할 수 있는 정신과를 가도 좋은데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은 좋다마는 네. 그것이 나를 몽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최 씨 자손의 생각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 네. 응?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우울하게 그지 없고 여자면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야. 네. 우울하게 그지 없고 그냥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네. 그냥 그래.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서 힘을 내서 파이팅하고 어떤 거를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의욕도 없어 지금. 응? 정말로 이렇게 보면 되게 건장한 남성이시거든.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네. 한 도령 같다라고 해야 되죠 내 입장에서. 네, 네. 그렇게 애기까지는 아닌데. 네. 뭔지 속에 새침해져 있고 좀 서운하고 네. 좀 뭔가 답답하고 눈물 날 것 같고 네. 지금 그래. 그래서 가슴 여기가 애려 좀 찡해. 네. 응? 그 입장에서 좀 기분살이라 신살이 올해 한 해 네. 나갈 때 좀 동짓달 석달 네. 그리고 돌아오는 내년 기해년에 정월달까지는 네. 바람이 좀 많이 불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정말 마음 단디 먹으시 어떤 바람 말씀하시는지 신의 환란, 조상의 환란. 남도
내가 나이가 모르는 그런 기들의 움직임이 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손을 놓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정말 당신은 가부좌처럼 앉아서 그냥 나 돗닦는 사람이요 말하기도 싫소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응? 속에 가슴에 화가 많이 있다 지금 화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모르니까 그냥 여기 속에 많이 싹 헤어져 있어 응? 우리 자꾸 앉는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도 조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응? 내가 자꾸 세상과 부딪혀서 살으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곱게 나름대로는 내가 먹고 그냥 내가 가진 운에서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 응? 뭐 뒤집어 먹고 엎어 먹고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밥 못 먹고 살 사람은 아니야 우리 최씨 대주가 응? 그러니 내가 아 여기서 눈을 조금 더 떠야 되겠다 앞으로도 꿈도 만만치 않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화경일 수 있어 그 생각하는 것도 아 내가 이쪽으로 연관이 자꾸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거야 그래 자꾸 이렇게 치인다 그래야 되지 그럼 자꾸 이쪽으로 오게끔 가지 말고 내가 진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는 본인들을 선택하지만 신이 선택해 응? 또 신이 선택하지만 제자가 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다 그러면 그것도 갈 수 있어 그러니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먼저 자정 내 마음에 먼저 그 마음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내 마음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입 좀 열어보시오 나 혼자 떠든 것 같아 난 떠든 것 같아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말고 내 생각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골을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골 판다는 거 모르니까 이게 뭘까 옆으로 들어가다 보면 옆을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냥 거죽만 돌아다녀 시체처럼 돌아다닐 수도 있어 네. 응? 그러다 보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지나가는 차 못 볼 수도 있거든 너무 생각이 깊이 있다 보면 네. 그런 수정 액살이나 액운이 들어오고 나한테 그럴 때는 응? 뭔가 나한테 치고 나가 본인은 지금 치고 나가는 단계야 이해가셨죠? 네. 응, 치고 나가는 단계니까 정월달까지 조금만 몸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어 그리고 잘 먹고 네. 잘 자고 네. 그리고 조금 이 소화도 좀 되게 네. 응, 많이 좀 움직이고 기운을 네. 빨리 일으켜놔 네. 응?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 이해가셨어요? 밤새도록 내가 자는데 자는 게 자는 게 아닌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고 네. 그러면 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자 여쭤보실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어. 네, 제일 첫 번째로 신강물이라고 신을 받아라 어디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 여기서는 얘기하지 마셔 이유 여기 방송 나오는 네. 거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들의 보호해야지 네. 어느 그래 유명하신 네, 분 두 분한테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도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정리해 정리하세요? 왜요? 지금은 좋을 수 있으나 네. 나중 되면 투격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투격이 뭐예요? 싸움 싸움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근데 올해 굳이 내가 정리를 안 해도 내년 되면 정리가 돼 내년이요? 그러니 올해 굳이나 뭐 막 이별수를 겪으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치고 나간다고 네. 본인은 지금 어떤 운이든 네.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생각 안 해도 되는 시기인데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와 있다는 거 네. 은근슬쩍 내가 들은 게 있어서 네. 내 느낌을 조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네. 거고 네. 첫 번째 고민거리 신가물이라고 네. 해서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귀 김은살이라는 거 신 네. 귀란 말이야 그것들에 내가 조금은 말을 들었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눈을 보아하면 솔직히 영롱하다 눈을 보며 조금 눈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거 뭐 눈의 생김새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눈의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라 눈 동자를 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 이게 잘못하면 조상의 귀가 될 수 있거든 조상의 가물이 될 수가 있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아까 그랬지 툭툭 치고 다닌다 그러니 내가 단디 먹으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아 신을 받은 정말 나한테 신이 오면 나는 신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신
제자라고 한다면 무당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느껴야 내가 느껴서 아, 나 무당할 수 있네 라고 하면 무당이 할 수 있어 본인은. 근데 아직까지 도를 닦으셔야 된다면 내가 어디 가서라도 두 손 모아서 많이 빌어.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 안 그러면 자꾸 방 안에 갇힌다. 응? 자꾸 사람들과 내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뭐 여자도 그렇고 자꾸 사람들과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되신다. 그러면 내 속을 말을 해야 알잖아. 그러다 보면 투격이 계속 들어와 버리는 경향입니다. 응? 여기다 더 궁금하신 거. 두 가지잖아. 네. 아까도 처음에 조상가물이다 신가물이다. 그리고 이제 꿈 나는 이렇게 뭐 시달린다 그러니까 그 시달린 게 내가 자면서도 뭔지 모르게 움직이기도 시작하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게 귀를 느끼는 거야. 내가 뭔지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더 겪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삼촌 치고 불을 끄고 그때 지금 너가 그래. 그게 귀문살의 귀에 조금은 해 있다는 거야. 조상 중에 내가 아 그걸 느끼게 되면 조금만 더 느끼게 되면 그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응? 내가 섬짓섬짓하는 게 뭔지 막 음성이 들리진 않아. 근데 그것이 아 뭔지 모르게 여자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 응? 그럴 때가 많아. 이제 점점 더 들어와. 그럴 땐 싹 한번 조상청도를 시켜줘. 그러고 나서 내가 좋은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고 점점 몸은 점점 왠지 모르게 어디 병명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파지기 시작하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마음도 혼미해지신단 말이야. 응? 그러니 그때는 나를 감고 있는 조상이 뭐고 나를 감고 있는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 응? 왜냐면 상문살이 하나가 타서 들어와 지금. 상문살이 하나 타서 들어와. 내가 만나는 사람 상문 상가집을 갔다 왔든지 본인이 상가집을 갔다 왔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분명히 상가집에 내가 나의 조상도 나를 괴롭히지만 나의 조상이 아닌 사람들도 귀들 사람이 아니라 귀들이 본인도 감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점점 위로에 빠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신을 받아서 말문이 터져지면 내가 모르겠는데 신을 받아서도 돌을 조금 닦은 다음에 그때 가서 말문이나 그나마 터져질 거야.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근데 당장은 그렇게 막 내가 막 소구치니 막 이건 아니야 막 이건 아니야 그럴 거면 조금 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 그건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해. 우리 최씨 대주야 이해가셨죠? 하시는 일은? 저는 쉬고 있어요. 쉬면 안 돼. 손 논다 그랬다. 점점 이러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아파서. 제가 2010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신경이 흔들어서 신경이 터져서 다시 재수술했는데 안 돼가지고 5번 수술했어요. 5번 수술을 지금 혼자가 나서 뭐 3번부터 꼬리뼈까지 박아놓고 배에다가 기계 박아놓고 힘들겠구나. 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신을 선택을 하면 안 돼. 죽을 고비를 겪은 건 맞아. 많이 우여곡절을. 아 그렇죠. 우여곡절을. 근데 올해랑 내년 1월달까지 나를 치고 나가는 경향이라고. 근데 내 몸을 쳤어. 이제 사람도 칠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 내가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까도 했잖아 운동하시라는 거 심한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애써보고 그렇다고 심한 거 하면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좋은 생각만 하라고 자꾸 방 안으로 들어 갇히게 만든다 그랬지. 지금 방 안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사방에 갇힌 거라고. 관제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꼭 뭐 경찰서 법원 깜빵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야. 내 방 안에 갇히고 병원에 갇히는 것도 그리고 죽지 못해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내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근데 지금 당장 신을 받아야 될 건 솔직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여. 조금 더 진압은 안 다음에 내 마음에 평정이 들어와서 올바른 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정신도 혼미하고 지금 내가 의욕도 많이 내렸고 많이 손을 놨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을 받아야 된다 라고 가기에 본인이 가다가도 몰라 이거야.
신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몰라요. 야, 지금 살짝 기운살에 내 기가 약해져서 그런 것들 좀 들어와요. 안 그러면 내가 도우줄로 가야 돼. 그럼 앉아서 정말 기도만 하고 나를 닦아내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아까워. 내가 보기엔 그래.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네. 불러일으키진 마셔. 네? 조금만 더 가다가는 내가 귀도 네. 부를 수도 있어. 없는 귀신도 이렇게 상상을 하고 뭔지 그렇게 네. 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변화무쌍해. 네. 응? 이 귀로 보였던 사람이 저기로 보이고 네. 그 귀들이 저도 이 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거에 좀 마음 단디해. 그러고 나서 3월이 지나고 내년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6월 안쪽으로 아 내가 정확히 보이는구나. 아 내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때는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 네. 그러니 겨울에 내가 남들 살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좀 움직이시고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여자는 왜 정리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네. 투격이 생겨. 티격이 생겨. 그리고 내 옆에 자꾸 사람을 안 놔둬. 몇 개 살리시는 거예요? 네.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86년생. 말해도 말 안 해도 돼요. 네. 내년에 입을 수 있어요? 네. 응? 네. 입을 수 있어. 근데 정이 들어서 네. 둘이 눈물이 나서 서로 바라보며 응? 미안해서 고마워서 요 말이 있어. 뭐 여자가 돈 벌어서 외계 살린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이게 아니라 응? 그런 게 보여. 근데 이 사람도 내년에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다른 인연줄이 조금 보여. 어떤 바람이 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별수를 좀 겪을 것 같아. 그러니 그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이별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줘야 되나? 내가 마음이라도 위로해줘야 되나? 지금부터 이별수를 물리치기 위함을 가르쳐주는 거야. 조금 더 위로해주고 조금 더 좋은 말 해주고 조금 더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 밖에 가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용기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정으로 내년 넘어가면 헤어짐 수는 솔직히 조금은 잦아들 것 같은데 내년이 좀 위험해. 응? 그 부분이니까 그거 생각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네. 뭔지 조금 네. 생각하셔서 남자로서 힘들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서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뭐 컴퓨터 쪽으로라도 아니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내가 좀 보탬이 가면 네. 그래도 나를 또 자아를 성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 너무 미궁 속으로 빠지지 마 안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또 물어볼 거 없어요. 네. 차 한잔 줄게요. 밖에 예, 나가서 예. 대표님 예. 나가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셔도 되세요. 네, 예.